이 좋은 자원을 일손이 부족하여 베지 못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퇴비를 하느라고, 당시에는 비료가 없었기 때문에 순전히 퇴비로만 농사를 지었죠. 요즘 이걸 비워가지고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열흘도 못 가서 푹 썩어가지고 큰 집물같이 집채만한 열도 순식간에 주저앉아서 퇴비로 되고 맙니다. 자, 요즘은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보세요. 이런 곳에 사람이 다닐 수가 있습니까? 어쩌다가 다닌다 해도 뱀이 무서워서 다니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빠져서 건너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밀림을 헤치고 나가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밀림을 헤치고 나가야 합니다. 요즘에는 산에 가나 들에 가나 온갖 나무와 풀이 우거져서 저 아프리카나 아마존이 부럽지 않을 만큼 밀림지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는 원래 뱀은 잘 다니지 않지만 이런 곳에 뱀이 있다 손치면 어떻겠습니까? 결국에는 다르죠. 아, 이런 곳에도 여전히 개똥참이는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참외를 씨앗 시체 먹고서 이런 곳으로 산행을 다니다가 갑자기 똥이 마려우면 어쩔 수 없지요. 아무 데서나 와서 똥을 넣고 가야지. 그러면 그곳에서 소화되지 않은 참외 씨가 나서 참외 씨가 발화를 하여 개똥 참이가 되는 것입니다. 추석을 약 20일 앞두고 이렇게 냇가를 거닐다 보면은 풀벌레 소리는 은은하고 이제 가을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콧소리 흥얼거리며 개울가를 거닐면 이 우거진 잡초 사이로 노란 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그 노란 꽃의 정체를 아는 사람만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 첫 번째에 노란 꽃을 발견합니다. 많이 들춰보지요. 이것이 바로 그 개똥참외의 덩굴입니다. 덩굴이 가늘면서도 예, 여기 개똥참이가 열려있네요. 조그만하게. 근데 너무 적습니다. 요즘 풀이 이렇게 무성한 숲을 거닌다 보니까 특히 신발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 정도로 그 정도의 튼튼한 신발을 신어야 되겠죠. 뱀이 물려도 이빨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 요즘에는 개구리 횟수가 많이 늘어서 뱀도 많이 늘었습니다.
독사도 많고 살모사도 많고 이 풀숲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풀숲을 걷는다 보면 나도 뱀을 밟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끔찍하지요. 저기도 노란 꽃이 보이는군요. 네, 풀이 이렇게 많이 보여요. 그 노란 꽃의 정체는 바로 이겁니다. 한번 속을 확인해 볼까요? 네. 네, 동굴이. 이것이 바로 개똥참에 씨까지 다 먹으면 씨는 소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변으로 그대로 배출됩니다. 네,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이게 바로 개똥참이가 열린 곳입니다. 아직 어리지요? 여기에 이제 추석 지나 약 한 달 정도 있으면 추석 후에 따먹을 수 있을 정도로 자라게 되십니다. 그때 그 개똥 참외의 맛이란 요즘 참외 거의 등도보다 훨씬 높아서 네, 꽃을 많이 피웠습니다. 그리고 열리겠지요. 뱃가를 거닐다 보면 어떤 때는 이렇게 토마토도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열매는 오 열매도 여기 열려 있네요. 오 여기 또 있습니다. 오 토마토가 아주 크게 열렸군요. 돼지 감자 야생입니다. 여기도 또 이것도 개똥참에 또 여기도 이제 한참 자라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참외가 열리겠지요. 여기에 더 큰 참외는 그리고 있는군요. 오, 야, 저곳에 참외넝쿨이 제법 큰 것이 있군요. 어디 한번 봅시다. 오, 제법 열렸음직한 넝쿨인데. 자, 어디 한번 봅시다. 도로가 가까이 있어 자동차가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차 소리가 요란하군요. 자, 봅시다. 아직 꽃만 피어있군요. 넝쿨이 네. 이 정도면 열려있을 만한데 이곳에 참외가 맺혀 그것이 추석을 지나 한 20일 동안 20일 넘게 자라면 노란 개똥참외가 열립니다. 그 개똥참외가 바로 전설로만 전해지던 김막가가 되는 것이죠. 김막가 전설의 참외 김막가 그 개똥참외를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열리진 않았군요. 이렇게 잘 덮어놨다가 나중에 살짝 와서 잘 익은 참외를 따먹어야겠지요. 여기도 있습니다. 개똥참외 김막가 얼른 열어라.